순식간에 우리가 있는 집 쪽으로 달려든 그것을 보고 놀란 나는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려 하였는데 그걸 알아챈 건지 여자애가 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머지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모습을 취하였고 사태가 파악된 나는 턱끝까지 차올랐던 비명소리를 겨우 억눌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고 이내 숲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내 입을 막던 손을 떼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기는 1년 전 술에 취해 잠에 들었다가 이곳 꿈속에 갇혀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꿈이라지만 믿기가 힘들어 더 자세히 물어봤다. 왜 여기에 갇혀있게 된 거지? 그러자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는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다. 이곳에선 저것에게 발각되는 순간 영원히 낙인이 찍혀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 한 남성이 있었고 그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만 발각되어 남성이 잡아먹혔고 자기는 낙인이 찍혀버려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것은 앞을 못 보며 오로지 소리에만 반응해 쫓아오는데 한 번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낙인이 찍히니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겠기에 그녀에게 꿈에서 깨는 법을 아느냐 묻자 북쪽 끝에 빛이 나는 기둥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가면 나갈 수 있지만 자기처럼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곳에 가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러기엔 눈치가 보여 주위가 잠잠해지고 나서야 집에서 빠져나왔다. 조심스럽게 빛이 나는 기둥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아까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 없이 정몽만이 흘렀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에 최대한 주위를 살피며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갔을까? 위태로워 보이는 다리가 나왔다.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건너야만 했기에 천천히 한 걸음씩 발을 떼는데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이내 그것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흉측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그만 비명이 터져나오고 말았다.